빠방 하이, 내 이름은 빡피, 유튜버죠. 장미 소개서 이후로 100만 년 만에 업로드하는 코난 영상. 오늘의 주제는 전세계 코난 탈탈 털기. 충격의 전세계 짱구 탈탈 털기 더빙을 기억하시나요? 필리핀 짱구. 와우, 어머니 또? 대리맹구. 네, 그럼 코난은 어떨까요? 잠깐 눈 감고 들어보세요. 지이, nếu như chúng ta bắt được tên gây rối, thì chị sẽ hứa là đừng tức giận nữa được không? 그래도 짱구보다는 양호한 편인 듯하네요. 12개국 더빙 비교부터 각 나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더빙, 2억 3천만 부 판매, 만화 역사상 8번째로 많이 팔린 책,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심지어 아랍어까지 패가닉이었던 주간소녀 썬데이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니 완결이 날 수가 없죠. 한 번은 중국에서 코난 SNS 인증샷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팔꿈치 밑에서 팔목까지의 길이가 발길이와 동일하다는 코난 추리 한마디에 몇십만 개의 인증샷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죠. 제 인증샷인데요.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는 페이크,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코난에 나온 추리는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줄 알았는데 엉터리 추리도 많다는 사실 그만 지금 알았나요? 한 번은 영화 개봉 기념 공식 행사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두둥. 이게 무려 공식 피규어 퀄리티입니다. 아이들이 영화 보러 왔다가 동심이 쿠쿠 돼서 울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죠.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선 독특하게 Case closed. 사건 종결이란 뜻의 제목으로 변경됐는데요. 코난 더 바바리안이란 작품과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짱과 마찬가지로 미국물 마시더니 온갖 스피드립과 욕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카툰 네트워크의 어덜트 스윔이란 코너에서 성인용으로 방영했다가 시청률이 낮아서 조기 종영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오히려 학교에서 시청을 장려한다고 하는데요. 매화마다 권선징악이란 주제를 잘 나타내서 아이들 교육에 좋다는 논리이죠. 그래서 저랑 빠방이들이 착한가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계 코난 더빙을 탈탈 털어볼까요? 먼저 코난! 코난 더빙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리지널파, 촐싹촐싹파, 헬륨가스파, 애기애기파, 보비파?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먼저 오리지널파, 대표적으로 본국인 일본 스타일인데요. 여리여리하면서도 성숙한 느낌이 공존하는 목소리이죠. 초콤 스마트한 느낌, 일본! 케이지니 바케테 이타노와 베르모토다. 엘리베이터를 맞추 시간, 회의의 결과 보스님 메일을 시켰단다로. 보라 삼촌께서 널 잡으려고 설치해둔 세 가지 비밀 보안 장치야. 우리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편한 한국, 일본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촐싹촐싹파. 기본음 솔로 시작해서 옥타브를 넘나드는 하이텐션의 타입입니다. 중국. 그래도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네요. 베트남. 방모레이, 방모레이, sắp tới giờ tôi nói bấm chuông rồi. Theo cháu nghĩ, sáng sớm thứ bảy mà cậu ấy đến đây bấm chuông là để muốn báo thức mà thôi. 베트남 성조 영향도 있긴 하지만 코난 목소리는 유독 텐션이 좋은 것 같네요. 다음은 헬륨가스파. 헬륨가스 한 모금 머금은 듯한 미성에 눈 감고 들으면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한 톤. 태국. 시포. 엄마샤시. 허코와. 코난. 아, 즐거움과 그 에너가와 코난 크랍. 아랍. إذا دعوني أفكر ثانية. فارموث اسم باللغة الإنجليزية وأظن أنه يلفظ بلغات عدة كبلموت مثلا صحيح. 여긴 헬륨가스를 마시고 살짝 체한 것 같은데요. 살짝 풍 저음의 미성입니다. 다음은 애기애기파. 오리지널파에서 성숙함을 한 스푼 덜어내면 나오는 목소리. 디즈니 스타일의 순수 뿜뿜 더빙입니다. 미국. I don't feel too hungry anymore. I have some cupcakes hidden under my mattress. Hey, why are there barnacles only on the bottom of the boat? If it's been underwater for 7 years, wouldn't they be all over it? 프랑스. Je ne suis ni Konoidogawa, ni un enfant d'école primaire. Tu sais, en réalité, je dois te dire que... Hey, Tendrin a dit qu'elle nous invitait pour un bon goûter! 지금 당장 오버 더 레인보우 부를 것 같은 순수한 목소리들이네요. 그리고 스페인. Estoy bien. Solo tengo un poco de fiebre. Me basta con descansar un día y estaré mejor. Sí. Quiero ir al instituto y ver cómo ponen sus caras de sorpresa al verme. 목소리가 조금씩 쉬기 시작하죠. 마침내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을 때는 대망의 도비파 이태리. Wow, ma è bellissimo. Anche questo qui è fortissimo. Ecco, guarda, sono proprio forte a questo gioco. È un vero sballo. 스페인판보다 도비톤이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독일. Hallo professor. Hören Sie doch zu, ich bin Chinichikudo. Sie
Sehen Sie? Sie müssen mich doch erkennen. Ja, ich bin Shinichi, der Oberschüler. Gut, wenn Sie mir nicht glauben, dann erzähle ich Ihnen, was ich über Sie weiß. 눈 감고 들으면 누가 봐도 도비인데요. 남도일 성우가 코난 역할까지 같이 해서 생긴 대참사입니다. 필리핀. 그 사람은 일어난? 바로 보고 말하면 야구 신호 따라가고. 궁금은 니뽑 웨딩 사바해 있는 알람 프로페서. 네, 당장이라도 양말을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코난은 스마트한 게 잘 어울리니 저는 오리지널 파의 한 표. 그렇다면 다른 캐릭터는 어떨까요? 먼저 남도일. 사람을 해치는 데 동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뭐 한국은 명불허전이죠. 빡티가 엄청 좋아하는 강수진 성우님. 야 베나, 그래도 오래라가 갔더라. 댄스는 낫지 않세. 일본도 뭐 캐릭터가 찰떡입니다. 다음은 미국. I wonder if Richard's ever heard of AA. Huh. You gotta hand it to Richard. He's never lacking in self-esteem. 젠틀한 게 뭔가 구문 영어 선생님 느낌이죠. 프랑스. 10 minutes avant l'explosion. Au moins on a écarté un suspect. Il en reste 3. Mais qui a la bombe? 걸걸한 목소리. 태국. 초지부집 간단한 칸베가 군녀마스키 독하다 감티션 3 공부할 능이 뭔가 로텐션의 인자한 톤이네요. 다음은 괴도키드. 뭐 과정이야 더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일본. Ladies and gentlemen. 쇼의 시작이다세. 미국.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Now on with the show. 이태리. Signore e signori. Benvenuti. Lo spettacolo sta per cominciare. 아랍. حسناً، إليكم هذه المفاجأة. 젠틀한 게 뭐 편차 없이 다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카리스마 격 진, 일본. よく見えねえな。もっと前に突き出せ。やつはもう逃げられねえ。 완전 처음에 묵직한 톤이 소름 돋죠. 여기에 한 줄 더 뜨는 태국. 총리. 누물와점이누 앱코마스브르 홍콩라우유. 더 처음이라 그런지 섬뜩하네요. 아랍. 여긴 상당히 걸걸한데요. 교활함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필리핀. 목소리 꿀바른 느낌. 필리핀 성우도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미라니. 한국. 궤도키드의 정체가 도일이었다고? 누가 속을 줄 알아? 이것도 특수분장한 거지? 일본. 미라니가 갈수록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점이 오는 성우는 미친 점의 태국 브라운 박사. 뭔가 잘못된 프랑스 유명한이 있습니다. 잠이 확 깨네요. 와우! Ma è bellissimo! Anche questo qui è fortissimo! 오늘은 전세계 코난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그래도 충격과 공포의 짱구 더빙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빠방이들은 어떤 나라 더빙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목소리에 꿀 떨어지는 괴도키드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가실까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그만 가봐야겠어요. 마무리. 아직 홍장미 소개서를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유명한